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강행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은 표본 채취의 절대적 부족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해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시차가 있겠으나 오염수는 해류 순환 시스템을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전례가 없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래 세대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제78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원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일본과 인접 국가뿐 아니라 전 인류와 미래 세대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 나가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류될 경우 지구의 환경과 인류에 미칠 위험과 피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9월에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7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위원 국민연대 일동입니다. 이상입니다.